보기만 해도 아찔한 수직에 가까운 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동물은 아이벡스입니다. 야생 염소들은 절벽이든 나무든 가리지 않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데 유독 아이벡스는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아이벡스는 겨울철 부족한 영양소인 미네랄,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에 말라붙어 있는 소금을 섭취합니다. 그렇게 섭취한 소금은 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까지 해서 염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아이벡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벡스의 신체 구조. 특히 발은 좁은 면적에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끼 아이벡스도 쉽게 벽을 타고 그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절벽에서 생활하다 보니 독수리와 같은 포식자에게 노출되어 있고 포식자들을 피하다가 혹은 평상시에도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포식자들도 아이벡스를 쫓다가 추락해 죽기도 하죠.